이번 영상에서는 다육이 할 때 다육이 마늘 타짜와 고기 육자를 쓰는데 왜 고기 육자를 쓰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팜스맨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에서는 다육 식물할 때 다육이의 한자가 마늘 다짜와 고기 육자를 쓰는데 왜 고기 육자를 쓰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그 한자의 뜻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자를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안경도 써보았는데요. 이렇게 안경 쓰니까 조금 더 한자를 다룰 수 있게 생겼나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자를 다루기 위해서 일부러 눈 시력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안경까지 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마늘 다짜와 고기 육자를 쓰는 다육이는 왜 고기 육자를 쓰는지 우스갯소리로 조금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처음에 다육 식물의 뜻을 생각을 할 때 마늘 다짜, 고기 육자, 심으식자, 만물 물자 다른 거는 다 이해하겠는데 고기 육자가 들어있으니까 무슨 삼겹살? 뭐 소고기? 닭고기?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기 육자를 쓸까 조금 의아해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되게 잘 하시는 분께 물어본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늘 다짜와 고기 육자를 쓰는 거는 고기 육자는 고기가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고기 육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뭐 삼겹살이나 소고기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지만 고기 육자는 사람의 살을 뜻하면서 마늘 다짜 고기 육자 그러니까 살이 많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육식물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다 입장이 두툼하고 통통하게 생겨서 그 안에 수분이 많은 거지만 살을 뜻해서 살이 많다, 육즙이 많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다육식물의 다육이가 왜 고기 육자를 쓰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다육이 뜻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안경을 썼는 김에 다를 자와 고기 육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고기 육자가 만들어졌는 거는 이렇게 육질이 풍부한 고기를 보면서 육질을 표현을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고기 육자의 한자로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럴 자와 육다럴 이렇게 구분 방법은 이렇게 밝을명 기약할 기 밝을란 아침조 같은 이 한자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다 다럴 자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밝음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또 이렇게 간간이나 뇌내 배복자 허파폐 같은 이 한자들을 보시면 다럴 자가 왼쪽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럴 자가 왼쪽에 있으면 육다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고기 육자에서 발달이 된 육다럴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다럴 자를 보시면은 밝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육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자의 내용까지도 다루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다육식물과 식물 이런 원예와 관련된 컨텐츠를 앞으로 계속 올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